내년 총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나 이런 잘 돼야 됐겠네. 그런데 나는 민주당에서 입법 강행 처리하고 입법 폭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게 계속되면요 민주당에 크게 불리할 거예요. 내년 이후로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더 남았어요. 내년 총선에 가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어요. 근데 국민들이 이 상태를 보면서 내년 총선을 하면서 식물 대통령 만들려고 하겠어요? 3년이나 더 남았는데. 그게 민주당이 저런 게 입법 폭주하는 게 천하의 악수라 이 말이야. 저게 계속되면요. 내년에 민주당 안 찍습니다. 특히 수도권에서 민주당 안 찍습니다. 대통령은 허수아비 만들어 보는데 입법 폭주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부결되고 그거 계속되면 국정이 마비되잖아요. 국정이 마비되면 국민들만 손해잖아요. 뭐 노란봉투법 뭐 줄줄이 서 있다고 하는데 그 거부권 행사 나는 당연히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어차피 국민들은 내년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. 남아있네. 3년이나 남아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예요?